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상에서의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쫓아 달려갑니다.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달려갈 길, 즉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간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때 기쁨으로 삶의 경주를 마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. 우리가 현재 달려가고 있는 삶이 언제 끝나더라도 기쁜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?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한 경우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를 가지고 요구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주님께 나의 노력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다는 어긋난 생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기도함에 있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주님도 해달라는 요구가 담긴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. 주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중요합니다. 하지만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주님보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 중심의 삶이 돼가고 있진 않은지 한 번씩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주님을 향한, 아니 주님의 인도 없이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을 잃고 헤맬 수 있습니다. 우리 마음속의 공허함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, 그분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습니다. 그분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며 그분의 약속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알 수 있습니다. 아주 작은 사소한 일 결정부터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잠시 기도하고 나아가 보십시오. 그분의 임재하심을 지금 느끼지 못할지라도 어느 순간 모든 순간 상황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기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.